할렐루야. 7월 16일 토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너는 준행자냐 재판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냐?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합니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정해버립니다. 하늘 생각, 하늘 법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삶의 진리, 법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도 헛되고 헛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벌금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 통행인데 표지판을 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사람을 치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불쑥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작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람을 치워서 죽게 만들었다. 사람이 사망했다. 이것은 최고의 법입니다. 아주 큰 법을 어긴 것입니다. 고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맞다, 이 사실을 정말 알았다면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 때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었겠습니까? 흠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또한 마찬가지,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망가뜨려 목숨을 다해서 믿고 섬기고 모시는 자들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단점을, 허물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하늘 법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은 비방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고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늘법은 아닙니다. 하늘법을 지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법을 어기는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큰 이익을 줬다, 물질을 줬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과연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쳐낼 수 있겠습니까? 쳐낼 수 없습니다. 고로 마음이 물질에 팔려 간 것입니다. 물질의 은혜를 입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었다. 나에게 월급을 주었다. 물질로 나를 도와주었다. 그 형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비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잘 챙겨주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흠이 없겠습니까?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관광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예수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요, 후손들이 아마 심판을 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비방하고 그 비방이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만이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형제끼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부모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형을 심판하고 누나를 심판하고 동생을 심판하지 절대 형제들끼리는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서로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면 아니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정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미워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아, 기분 좋다. 그래, 저놈은 죽어야 돼. 저놈은 망해야 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선을 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준행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자, 재판자의 삶이 아니라 준행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며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법대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법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